PKP 펠체네그는 세 번째로 언락되는 보급병의 무기로 높은 데미지와 M60과 M240과 차별되는 러시아식 간지로 많이 이용되는 총기인데, 이번 무기 리뷰 시간에서는 이 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PKP 패치네그의 데미지는 최고 33에서 최저 21.6으로 최소 데미지가 본 패치 후 많이 너프되었습니다. 장탄수는 100발이고 발사속도는 600rpm으로 느린 편입니다. 재향전 시간은 언제나 5.5초로 비교적 빠른 수치를 보여주고, 탄속은 기본 560m/s, 소음기 장착 시 330m/s로 경계관총에서는 제일 느린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반동은 위로 0.43도, 왼쪽으로는 0.35도, 오른쪽으로도 0.35도로 대체적으로는 센 편이지만 적어도 수평 반동은 균형을 이루네요. 벌써 세 번째! 와, 연속으로 러시아 총기를 리뷰하고 있는데, PKP 패츠네그는 1961년 처음 나온 PK의 개량형 모델 PKM의 또 특수부대 개량형으로, 현실 속에서는 간단하고 가벼운 총기로 신뢰를 얻는 총기인데, 게임 속에서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여러 유저들이 사용하기 즐기는 총기입니다. 데미지가 센 다른 총기론 M240B, M60E4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슷비슷하지만 재장전 시간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거치에서 사용하는 용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써짓기는 용에 더 적합하죠. 물론 저는 람보 같은 느낌을 받으려고 M60에 거친 남자의 아이언 사이트를 장착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즐기하지만요. 경기관 총들은 일단 수치 자체는 별 차이들이 없어요. 하지만 죽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무슨 총기에 가장 많이 죽는지. MG4 AWS 패치네그지 QBB951 같은 차이니즈 총기에 죽어보신 적은 진짜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총기에 죽으신 적이 있다면 중국 변태 잘못 걸리신 겁니다. 아무튼 수치들을 살펴보면 패치네그의 장점은 데미지와 장전 속도가 있고, 단점들은 발사 속도와 탄속, 반동으로 약간은 치명적입니다. 데미지와 장전 속도는 앞에서 일단 말했고, 발사 속도는 3위로 느려요. 꼴등은 M60이고 2등은 U-100MK5인데, 그래서 약간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탄속은 두둥 꼴등이에요. 꼴등. 뭐 다른 총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는 아니지만 수치예요, 수치. 그리고 반동은 당신은 총을 쏜다고요? 러시아에선 총이 당신을 쏩니다 할 정도로의 반동을 자랑합니다. 아메리카의 M240에 비해선 양반이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높은 진입 장벽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 치명적인 단점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너프니 높은 데미지 때문이죠. 최대 33에서 너프를 심하게 받은 21.6이라는 최소 데미지가 그래도 사용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최소 데미지 너프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고자가 돼버렸어요. 이상형만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데미지 고자라니. 아무튼 게임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돌격병들과 대치하면 낮은 발속도 때문에 불리한데 이 데미지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거리에서 헤드샷을 하면 최대 70 정도의 데미지가 가능한데 이건 그냥 미친 수준이죠. 패치네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 발 만에 당신은 끄!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러시아식 반동 보정 덕분에 쏟다 보면 아니! 나도 모르게 적의 머리를 맞추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판정의 순기능이죠. 여담으로 PKP 이름 뒤에 붙어있는 패체네그의 어원은 8세기경, 즉 우리나라에선 통일신라가 있었을 때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 튀르크족, 즉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쓰이는 튀르크어 계열 언어를 사용하는 현재로서 터키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는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는데, 이 같은 튀르크 계열의 유목민족의 이름입니다. 이 총기에 이 민족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패체네그족들이 키예프 러시아 공국과의 국경을 가장 길게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마찰도 많아서 11차례에 걸친 기나긴 공세가 있었고, 그만큼 강력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총기에 그 민족의 이름을 붙여서 그에 걸맞는 힘이 생긴다는 풍습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부착하는 포착물은 따로 특별하진 않아요. 근거리형 광학장치에 레이저 조준기, 패럴에는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고 하단에는 짧은 그립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각대를 사용합니다. 사실 반동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반동을 잡으려고 스프레드를 늘리는 것보다는 반동을 잡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패럴에는 뭐 굳이 하면 스텔스 플레이 하면 소음기,
또 하단에는 스프레드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짧은 그립, 처분 영상에도 나온 것 같이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는 되지 않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양각대도 괜찮긴 합니다만 키 설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대로 양각대가 펴지기 때문에 죽는 일이 많아서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PKP 패치너그의 반동을 보여주기 위해 부착물 반동 비교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무기 리뷰한 것을 보니 돌격소총 말고 다른 무기를 리뷰한 적이 별로 없네요. 이게 아마 세 번째 경계한 총 리뷰일 텐데 많이 안 한 만큼 대본 짜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다양한 무기들의 대본도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무기 리뷰는 이러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투표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고바이디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기에서 뵙죠. 안녕.